안녕하세요. 눈꽃마녀입니다. 오늘은 글로 질문을 좀 많이 하신 분들이 계시네요. 민주님이시네요. 이분 얼마 전에 현장룩보 특종세상 출연하셨는데 아직 치료가 안 되신 건지 이유 다시 보고 한눈에 알아봤는데 너무 안쓰러워요. 아, 이분이 사례자가 임미옥 씨예요. 이분은 연세도 60이 넘으셨고, 이제 그 세월도 제 기억에 한 7, 8년 지속이 됐었고, 제가 세 번째 터치한 만신이죠. 제 첫 번째 7, 8년 전에 받으셨고, 1년 후에 이제 또 다른 분이 한번 손을 대셨고, 그리고 또 이제 방송에 또 나오셨는데, 제가 세 번째 이제 치유를 담당했던 무당이죠. 우리 임미옥 씨는 이제 방송을 보셨으면 알 거예요. 스토리나 이러한 이제 상처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많이 고통을 받으신 분이 맞아요. 근데 제가 그때 최선을 다했고 처음에 방송을 찍을 때도 그 떨리는 허리를 완치는 시킬 수 없다. 방치한 세월이 너무 많았고 또 의학적으로 이분의 척추가 측만으로 이제 일자로 쓰면서 한쪽으로 기울었던 것도 사실이고 그 당시에 허리 디스크가 터져서 또 이제 급하게 수술을 한 지 얼마 안 된 상태였고 근데 저는 굉장히 솔직하게 그 방송에 임했고 내가 가진 능력 한도 내에서 정말로 노력을 한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치료가 어느 정도 됐던 것도 사실이었고 근데 이제 몇 달이 지나 고 몇 달 상간에는 괜찮았다가 다시 재발을 한 건데 심리적인 요소도 있고 또 엄마 심리치료도 제가 이제 권유를 했었고 제 신당을 찾아오거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소통을 한 적은 없어요. 근데 저는 개인적인 당부의 말이 뭐냐면 그 어머님이 얼마나 당신은 괴로우셨으면 지금 방송 출연만 네다섯 번을 하시겠습니까? 어디에 가도 고칠 수가 없고 어디 뭐 병원에 가도 뭐 이상이 없다 원인 불명이다 만신이 내누란 만신이 몇 번을 터치해도 그게 안 됐었고 눌러지더라도 이제 몇 달만 좀 괜찮았고 그 이후에 다시 또 그렇게 되고 그런 걸 겪으시는 당사자분은 얼마나 괴롭겠어요. 여러분도 호기심에 뭐 밑에다 댓글에 그분에 대해서 얘기를 쓰시고 하지 마세요. 그냥 내 능력이 거기까지인 거고 나는 최선을 다했고 저는 솔직하게 이거는 완치가 불가능하다고 또 처음부터 그렇게 하고 시작을 한 거니까 비난을 하시려면 뭐 마녀가 능력이 없다 저를 나무라시지 그 연세에 전국에 얼굴을 다 드러내시면서까지 어떻게 그냥 정상으로 살고 싶어하는 그분을 비난은 하지 마세요. 여러분이 만약에 그렇게 아팠다면 정말 몸에 좋다면 개똥인들 못 드시겠냐. 옛날에는 뭐 몸에 좋다 그러면 뭐 뱀소 돼지 할 것 없이 다 드시듯이 아픈 사람 심장은 그런 거예요. 그러니까 나는 최선을 다했고 더 도움을 많이 주지 못한 게 안쓰럽고 또 나의 부족함이 거기까지라는 것도 제가 다 아니까 우리 어머니 앞으로도 건강하시고 어떻게든 좋은 결과가 있어서 더 뛰어난 제자가 있다면 그 병 치료 저도 멀리서 응원합니다. 여러분 좋은 시선과 따뜻한 시선으로 그분 응원해 주시고 부족한 저를 나무라시고 저를 비난하시더라도 어머님한테는 상처 주는 말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. 감사합니다.